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성막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지 오늘 10장은 나팔을 만들어서 두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 말씀에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두 나팔, 은나팔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고 그 나팔 소리로 이제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모여 소집해야 될 것인가, 소집할 때에 또 진영을 출발할 때에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를 갖게 하였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3절에 보니까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나팔 소리로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소집할 때에 또 진영을 출발할 때에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 말씀에는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투에 임하여야 할 것인지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정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번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며 질서 있게 나아가며 전쟁에서 구원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팔 소리의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걸음걸음은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진영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질서 있는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느니라. 14절에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열두 지파가 질서를 가지고 한 지파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 모든 진행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쉼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걸어가는 광야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시는 나팔 소리는 어떠한 나팔 소리인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워닝입니다. 또 내게 주신 시그널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과 귀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적마다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그들을 향하여 29절에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장인이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텐트를 잘 쳤던 이 호밥,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또 모든 광야길에 누구보다도 익숙해 있는 호밥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밥은 가지 않기를 원하였지만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과 또 권유로 말미암아 이제 호밥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내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모세는 호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호밥, 정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는 자였고 광야길에 익숙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모세에게 보내사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전혀 우리와 관계치 아니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나팔, 은나팔을 2개 만들어 그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인도하고 또 출발하며 전쟁에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이처럼 광야길을 나팔 소리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구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이 머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질서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도 질서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호밥을 들어서 그 광야길에 백성들의 눈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뒤로 빠지는 안타까운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이대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걸음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에 복을 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같한 멕시코 이사말가키 뜰꿈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맨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한 가지로 예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서 함께 그 모든 항암 치료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RCA 동남부 지역에 모이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수고했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이후에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걸음이 무엇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세미나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 인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백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코비드-19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기관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백신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